샬롬, 오늘은 어떻게 영성을 얻으리이까? 모든 믿는 사람들의 종국적인 목표요.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9절에 30절에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관리가 항상 대화의 상대가 누군지, 누구에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늘 먼저 보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세 가지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어찌 네가 판단해서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이 어떤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어서 예수님이 선한 것을 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 관리가 얘기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선한 것의 범주에 테두리에 해상됐기 때문에 선한 선생님이라 한 것인지 그 질문을 다시 질문한 선한 것이 무엇인지라는 질문한 그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은 선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하면 말씀하시면서 오직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 지금 얘기하신 것입니다. 즉 선한다는 것은 사람이 선해질 수 있는 것. 이 말씀의 첫 번째 전제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으냐면 계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의롭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서 대한 것은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질문을 먼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대인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럴 때이 관리가 얘기합니다. 내가 다 지켰다. 근데 이 관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대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만의 완성을 율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대답을 이미 했어요. 선한 것은 하나님,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이고, 두 번째 사회적인 율법, 그것은 지켰지만, 그렇기 때문에 네가 부족할 것이 있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지 부족한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 이 관리가 부자였는데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모든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사람은 선하다는 이분법을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이것을 많이 활용하죠. 봐라, 이렇게 영생을 얻으려면 가진 것을 다 팔아야 되니까 너의 재산을 다 바쳐서 그 위에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관리는 지금 우선순위를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건을 팔으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뭡니까? 부자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게 되죠. 왜? 이 관리자 부자이니까 얼마나 사회적인 주의가 높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 재물이 자기를 버티는 관리자, 부자이자 재물이니까 삼박자를 다 갖췄는데 그중에 하나를 양보하라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죠. 이 관리가 말씀 알았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을 때 수백만의 사람들을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돌을 내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물만이 자기의 구원이요 재물이 우선순위가 된그 부자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재물만을 통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얼마나 어렵냐면 그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물론 요새 청년들은 이 바늘귀를 낙타보다 크게 만들어서 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비유는 그 당시에 바늘귀죠. 아주 아주 작은 바늘귀, 실을 끄는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낙타가 들어갈 수가 없죠. 결론은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즉, 우선순위가 재물을 통해서 내가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하여야만 했다고 이런 행위를 전제로 할 때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무언가를 선을 베풀고 율법을 했는데까지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두려움과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천지에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선한 하나님이 사람은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요, 인도하심이지, 사람이 내가 무엇을 지켜야만, 무엇을 행하야만 할 때는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부자 관리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지금 메시아로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지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인데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욕심으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겠지만 육정은 자신의 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다.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처럼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참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지만 늘 죄책감과 정죄함 속에 빠르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 자유함과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그 받은 은사 따라 다 버리기도 하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주를 따는 거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뭐였습니까? 메시아를 보고서 따랐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누구를 먼저 만났나요? 메시아를 먼저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와 함께 있는 것이 세상 것보다 좋으니까 그는 자기의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따랐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헌신된 모습을 얘기하는 거지 먼저 버리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가장 이 말씀을 왜곡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들여서 천국 가기 위해서 아내도 버려라, 남편도 버려라, 자녀도 버려라.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 따라 그대로 맹목적으로 문자적으로 먹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되게 되면 가정이 파탄된 겁니다. 왜? 가정을 버린 자는 현세에도 축복받고 내세에도 축복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거듭남과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서 보니까 세상 것보다 더 좋으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지 그것을 가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이렇게 순환되어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은 복을 받으리라 그럴 때 무엇입니까? 자녀와 아내가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며 한 상에 노랫소리가 웃음소리가 단박에 넘치는 가정의 축복을 주신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말씀에서 우선순위를 지금 이 부자 관리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선순위를 놓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다시 설명하죠. 먼저 내가 무엇을 하거나 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공중에서 나는 새와 드레핀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승리할 때도 겸손하게 되고 힘들 때도 찬양하게 될 때, 그럴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영생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왜 자신의 노력이나 습관이나 율법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영생을 얻겠다고 노력을 하십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영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영생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믿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사실상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들이 그렇게 귀하지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고 왜?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베풀게 되면 베푸는 과정에 오히려 세상에서 움켜잡을 때보다 더큰 축복을 현세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영성을 얻으리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전적인 은혜요, 전적인 사랑을 깨닫고 이땅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몰라서 무엇을 해야만, 어떻게 해야만,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